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 마스터 장혜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중국 일정을 한 15일 더 되는 것 같아요. 15일 정도 예, 다녀오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네. 아, 갔다 와서 이렇게 또 첫 무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아, 네네. 엄청 많으십니다. 네. 이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국말 잘 하나요? 네. 네. 중국말 더 잘해요. 네. 저는 2008년도에 26살 때 한국을 처음 예,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땅 처음 밟은 날이 10월 14일 날이었고요. 애터미 사업은 제가 중국 가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원 가입한 지가 10년 됐다고 말씀을 드리면 와 그렇게 오래 살아남은 회사가 있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요. 정말 이렇게 길게 한 회사가 중국에 정말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애터미라는 회사가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는 단단한 회사다. 오래 남은 회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13년도에 어머니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었고 제가 애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저기 뒤에 저 애가 계속 와 있는데 지금 9살이거든요. 저 아이가 태어나고 7개월 되는 그날부터 제가 애터미 사업에 본격적으로 몰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 아이가 2015년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 연초부터 애터미 사업에 100% 몰입을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니까 로얄마스터가 되고 연봉 2억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서니까요. 엄청 떨리거든요. 네. 여러분들 안 떨리는 것 같죠? 네. 근데 여기 올라올 때마다요. 아, 정말 큰 도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판매사 도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써놨는데, 애터미 처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습관이 안 되면 항상 뭔가 도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애터미 판매사라는 것을 이 도전을요. 계속 진행을 해서 이게 도전이 아니고 습관이 되고 이게 도전이 아니고 항상 하는 일이 된다면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이 PPT 자료를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제 강의를 이 강의를 제가 지금 세 번째거든요. 아마 이 똑같은 내용은 유튜브에서 아마 찾아보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국 사업에 관련된 내용과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될까요? 네. 네, 참 많은 걸 느끼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정혜 본부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중국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가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보면 심지어 이렇게 빌딩 자체가 제가 천진을 갔었거든요. 제가 첫 도착한 곳이 천진이었는데 천진의 한 곳은요. 어떻게 보면 만약 강이 흐르는 그 집을 옆에 이제 이렇게 큰 빌딩이 있다면 대부분은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지역이죠. 정말 가장 비싼 지역이고 좋은 지역인데 빌딩이 그리 높은 매체가요. 깜깜해요. 네. 그리고 인적이 드물어요. 그 근처에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중국도 참 어렵게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또 이제 샤먼을 갔습니다. 샤먼을 갔는데 다 어렵다고들 하는데 예. 그 아주 사업가 분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도 예전만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스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도 잘 살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요. 시스템 소득을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그 답을 제가 안고 왔어요. 아, 정말 우리 가난한 사람들도 혹은 정말 우리 중국말 하면 라오바이싱. 라오바이싱은 뭐라고 해야죠? 중국말로. 한국말. 예. 백성요. 백성. 서민. 서민도요. 만약에 시스템 소득을 가져간다면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애터미 사업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정말 이 도전하고 싶으세요? 네.
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이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요, 회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노하우는요, 가르쳐줘도 못하신대요. 예. 네. 아, 갑자기 왜 그래? 강의하다가. 예. 네. 근데, 솔직한 얘기예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게 실행이 안 된다면요, 저는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이거 누르는 곳 있죠? 여기네요. 예. 네. 제가 정말 여기 있는 도전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기보다 예, 애터미 사업을 정말 정확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의 보상 플랜을 보게 되면 우리가 판매사 도전을 하게 되면 15일에 진행하는 거 맞죠? 네. 네. 15일 동안에 우리의 좌우로는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쫙 내려가서 그래서 내가 판매사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애터미 사업을 딱 시작하고 나서 이게 참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포인트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사업자들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잘 활용한다면 애터미 사업에는 성공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누구한테 가서 말 꺼내기 힘들죠. 아, 이거를 정말 어떻게 얘기할까? 처음에는 정말 사업이 아니라 제품 하나 얘기한데도 손 달달달달 떨릴 정도예요. 예.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만약에 수입이 들어간다면 얘기 꺼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아,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만들어 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 사업은 어떻게 돼요? 내가 좌우에 내가 판매사가 되고, 판매사라는 직급이 되면은 나의 좌우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여기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자나 혹은 사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30만 포인트 정도가 다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30, 30 이렇게 구도가 나갔을 때도요. 이분들이 수입을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도 이분들이 30일 있다고 했을 때도요. 대충 계산을 해도 여기에 6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네 번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이분한테 2번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맞나요? 네. 이거를 쫙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그리고 그러면 나의 판매사 수입은 얼마나 돼요? 1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나의 좌우에 이분들이 네 번의 수입을 맞는다면 얼마가 됩니까? 예, 24만 원. 이것도 한 12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소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해 주실 때가 온 거예요. 예. 네. 야, 자, 요렇게 구도를 그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구도는, 이분한테 굳이 네 번이 안 들어가더라도 밑으로 더 내려서 한 분한테 한 번씩 좀 들어가게끔 해서 이분이 두 번, 이분이 두 번, 이분이 한 번, 이분이 한 번 정도로 해가지고 이 구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이게 판매사 도전의 의미예요. 내가 100만 원을 가져가는 그때 여기 아래서도 수당이 발생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중국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1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가죠. 그러면 환산해서 중국의 판매사분들은 반달의 수입을 얼마나 가져갈까요? 네, 5천 원이 넘어요. 5천 원이 넘습니다. 중국의 PB 계산은 이렇게 돼요. 중국에 가서 이렇게 250만 포인트 하면요. 깜짝 놀라거든요. 네, 중국에서 250만 포인트가 해당되는 것이 2.5만 원이, 그러니까 2만 5천 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것이 중국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2만 5천 포인트를 달성하면 중국의 판매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판매사 수익이 약 5천 몇백 원 정도 되겠죠. 네, 5천 원이라고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수당들이 또 이분들한테 상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PB가요.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조금 높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면에서 저기 후레쉬 켜 있으세요. 동영상을 찍고 계십니다. 이거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사장님. 네. 제가 너무 이뻐서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이제 제품들이 보게 되면 이제 앱솔루트나 해모임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 있는 그 쥔쇼고 그러니까 직구혈 형태로 가기 때문에 세금이 따로 다 붙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해모임이 605원이라고 칩시다. 605원이면 한국돈 605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605원 정도면 한국에 얼마나 됩니까? 한 11만? 12만? 예,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제품 가격이고요. 플러스 한 55원 정도가 또 세금이에요. 그래서 총 지불하는 금액은 약 66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520포인트예요. 자, 520BB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서 3,000포인트라는 것이 들어가요. 30만 포인트가 3,000이거든요. 그러면 몇 개예요? 6개 정도가 여기 3,000포인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앱솔루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그 세금까지 포함해서 세금이 좀 높아요. 220원 세금이고요. 합해서 한 1,45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PB가 어느 정도 되냐면 1,140PB예요. 네, 1,140PB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모여가지고 애터미 중국에서 이제 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처럼 3,000포인트가 되고 좌우에 3,000포인트가 되면은 수당이 이제 들어가는 형식이에요. 중국 돈으로 약 345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이 중국은 한 뭐라고 하죠? 3개월이 뭐죠?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맞아요. 분기. 중국말만 생각해요. 이지도 이파. 그러니까 340원 한 분기에 한 번씩 조절이 돼요. 아,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345원이 한 1분기 3개월 정도 이거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이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판매사 진행을 하면 얼마나 돼요? 3824 해가지고 계산이 얼추 나오죠. 그러면 이 정도 2,500원 정도 나왔을 때 우리 그 직급수당. 직급수당이 약 또 한 2,500원 정도 나오면 여기 합해서 5,000원 정도가 반월에 예, 수당이 돼요. 자, 반월에 수당이 이 정도 나오면 곱하기 2 하면 한 달 수당이 되겠죠. 중국 돈 1만원 정도예요. 자, 여기 아마 중국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중국에서 1만원의 수입은 어떻습니까? 많은 거 맞나요? 많죠. 예, 제가 자료를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이게 중국의 전부를 대표한다고 말씀, 이게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의 천 원 평균 수익, 천 원. 한국도 20에서 30만 원이에요. 근데 중국 가서, 야, 너네 뭐 한 달에 천 원밖에 못 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됐어요. 우리가 대부분이 가는 도시는요, 기본적인 수입이 한 3천, 4천, 5천 정도 되는 곳입니다. 예. 근데 제가 자료를 본 결과는 뭐냐면, 평균 수익 천 원, 그러니까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주 정말, 왜 인구도 많잖아요. 6억의 인구 정도가 천 원의 수입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5,000원 이하의 수입을 가져가는 사람이 중국 총 인구의 94.87%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5,000원 이상의 수입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5% 이상이라고 합니다. 5%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여기 이 수익은 애터미에서 판매사의 수익이에요. 맞죠? 근데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세미 판매사가 있어요. 세미 판매사는 얼마예요? 딱 반으로 줄이게 되는 거죠. 세미 판매사가 다섯 번 정도 되면은 얼마예요? 1,500원 정도로 계산될게. 아, 1,700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50만 원이 아니고 얼마죠? 20만 원. 그렇죠? 20만 원이기 때문에 1,000원을 더 받을 수가 있죠. 각 얼마죠? 1,700에 1,000원 하면 예, 2,700원 정도가 반월의 수입이다 보니까 만약에 세미 판매사 두 번만 진행을 하도요, 중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5천여 원이에요. 예, 충분히 중국에서는 얼마든지 매력이 있다는 거죠. 아, 갑자기 수근수근하네요. 아, 중국 가면 막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현실적인 것은 우리 한국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정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서 정말 200만 원의 수입이 계속 들어오면 여러분들 웬만한 직장 생활 20년, 30년 해가지고 매달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연금성 그 소득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애터미에서는요, 이것을 빨리 이뤄내야 돼요.
제가 중국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을 보니까 우리 리더들은 이 수입을 가져가요. 중국에서 중국 오픈하자마자 진행을 하면서 나는 리더라고 딱 그 자세를 잡고 하신 분들은 이게 잘 되는데 그 하위의 파트너 사장님들은 이게 계속 드딘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네. 나는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베풀고요 항상 내가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이건 내 사업이라고 하는 이 자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이 가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빨리 안 될까? 나는 왜 빨리 안 될까? 그러면 당연히 오늘 이 주제인 이 판매사를 도대체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이 생각이에요.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판매사는 너는 하고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사업인가요? 애터미 사업에서 임페리라는 최고 직급까지 가려면요. 제일 첫 단계인 판매사는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한 번 했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여기서 경험과 노하우를 찾아야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된다는 것은 이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유자재로 해서 내가 이 경험을 누구한테 전수를 하는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최근에 강의를 짧게 하나 어디서 들은 거 있어요. 네, 급해가지고 딱 들었는데 그 얘기가 딱 들어오는데요.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높은 직급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그렇대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한다고 결단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데까지 있어서 내가 누구한테 집중을 하고 후원을 하느냐면요. 애터미 사업에서 판매사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한테 후원을 한대요. 아, 요거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애터미 사업에서 내가 판매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데. 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요. 정말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초기 3개월이라는 강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초기 3개월 강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초기 3개월일까?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결단을 하고요. 3개월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냐면 내가 250만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2013년도에 회원 가입을 하고 어머니랑 같이 막 진행을 하면서 그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개척을 하면서 이거를 했을 때 빨리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목표는 정확했습니다. 무조건 이 포인트를 만들어내야겠다. 포인트를 만들어내야겠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가서 제품을 전달하고 쉽게 말해서 팔아요. 팔아서 이 포인트라는 것을 내가 얻는 것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개척을 통해서 그 팔려고 막 다녔는데 네트워크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조건 생각해서 그냥 팔로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누가 나왔어요? 파트너 사장님이 나온 거예요. 첫 파트너 사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개척을 통해서. 3개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이 파트너 사장님과 한 분의 파트너 사장님,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명목 직급이 판매사세요. 그리고 전직이 뭐냐면 그 유치원을 아예 자기가 차리신 분이에요. 건물도 자기 거예요. 네,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유치원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유치원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은 저기 유치원들이 엄청 많아요. 전업했죠? 전업했습니다. 무조건 전직으로 한다고 나왔는데 그 남편도 지금 현재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두 분이 같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대부분 어때요? 자존심을 못 내렸다니까 우리가 갈 때만 이제 얼굴은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앞에 나서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의 그러한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치밀어 올라왔냐면
저분도 사업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 판매사가 오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만약에 그냥 시간만 쭉 보낸다면 애터미 사업을 정말 할까 말까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심을 했어요. 내가 진짜 내 노하우를 제대로 알려주겠다. 그래서 딱 기회가 생겨가지고요. 사실 정말 중국 가면요. 화장실 가기도 급할 정도로 계속 바빠요. 아시죠? 우리 사장님. 그래서 중국 그분하고 같이 이제 동승을 해서 차를 타고 이제 어디 가는 이제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나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분 앞에서. 예. 네. 그래서 자기도 영광이라고 이런 시간이 정말 자기한테는 너무 귀하다고 그러면서 차를 엄청 천천히 운전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려고. 정말이에요. 예. 네. 엄청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했어. 정말 성공하고 싶으냐고. 정말이래요. 눈빛에는요, 눈물이 보였어요. 정말 하겠다는 그 결단이 보였어요. 그렇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 눈빛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3개월 집중적으로 해라. 사형수의 마음으로 해라. 네. 우리 한국에 있는 본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통역을 그렇게 했어요. 사형수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형수의 마음은요. 3개월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상황을 내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3개월 후에 죽어야 돼요. 자, 3개월 후에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는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5시간 자세 주무세요. 더 이상 주무시지 마세요. 너네 잠 너무 많이 잔다 그랬어요. 내가. 진짜로요. 정말 너무 많이 잔다.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그냥 슬렁슬렁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어떤 핑계도 대지 말라. 아니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소비자 구축을 하라고 했어요. 소비자 구축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뿅뿅뿅 올라오는 사업자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보이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면서 150만 포인트를 만들어내라고 했어요. 150만 포인트. 왜? 쌤이잖아요. 우리가 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제는 생겼잖아요. 그리고 150만 포인트라는 이 포인트가 나오면 네 아래로 경소상, 중국에는 경소상만 수입받을 수 있습니다. 경소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우리 오늘 너의 경소상을 지금 3명이나 만났잖아. 아니 4명이다. 4명이나 만났잖아. 이분들한테 포인트를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고 했어요. 집중적으로 소비자 구축을 하시라고 했어요. 주무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애고 뭐고 이런 거 다 버리라고 했어요. 왜? 집에 시어머니 계세요. 남편 계신다 그랬죠?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꼭 자기가 해야 돼요. CCTV를 집에 걸어놓고 보면서 내 CCTV 보면 아무도 우리 아이 관계를 하지 않고 그 핸드폰만 보고 있대요. 맡기라 그랬어요. 무조건. 그리고 3개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여기다가 몰입을 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가장 우리 이 파트너 사장님께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3개월 동안 이렇게 쭉 했을 때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애터미 사업이요.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몰입해서 했을 때요. 그 느낌을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하자면요. 누가 행복은 무아지경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낯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낯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즐기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상태예요. 내가 처음에는 그 상태가 아니지만 3개월 동안 내가 그걸 하다 보면요. 어머 나는 애터미를 위해 태어났어. 나 왜 이렇게 잘해? 이런 약간 똘끼가 생겨요. 전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애터미 사업에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왜? 나는 지금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 3개월을 제가 해보니까 그게 딱 느껴지면서 그게 4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쭉 나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애터미 사업에서 제가 어떤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요, 어려움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3개월이 필요해요. 그 3개월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3년 안에 무조건 애터미에서 쇼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3개월을 집중적으로 해야 판매사가 돼요. 자, 우리 파트너 사장님께서 중국에서 그분이 만약에 세미를 꾸준히 한다고 진행한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나는 구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구력?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구력이 생겨요. 첫 번째, 내가 이 구력이 생겨야만 내 파트너 사장님이 나와서 판매사를 도전하고 세미를 도전했을 때 내가 그분을 후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구력이 안 생기고 맨날 5만 포인트, 15만 포인트 내가 쓸까 말까 이러고 하면 그 구력이 안 생겨서 누구라도 후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이 노하우를 파트너 사장님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힘이 이 3개월에서 내가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절함을요 파트너 사장님한테 막 쏴댔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 힘을 길렀죠? 파트너 사장님한 길르는 힘을 기르고 또 한 가지는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까먹지 마세요. 나한테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한국 돈 100만 원이고 중국 돈 5천 원이 들어와요. 여러분 다 지금 1년, 2년, 2년, 3년 정도 하신 분들은요. 주변에서 어떤 질문을 많이 합니까? 맞죠? 장예란이 얼마 벌고 노중부단장님 얼마 벌고 이게 그분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 버는지가 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번다고 얘기할 거예요? 6만 원. 네, 너도 6만 원 버는데 나도 1년 후, 2년 후, 3년 후도 6만 원 벌게. 지금 난 이 사업 할 필요가 없지. 맞죠? 중국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매달 5천 원씩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 어떻게 될까요? 나 5천 원 버는 사람이야. 나 애터미에서 5천 원 벌어.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주변에 애터미 사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장님들 이 힘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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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는요. 제가 꼼꼼히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유튜브에 가서 찾으시고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키우시라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고요. 그것이 정말 사업자를 유입하는 큰 힘이 되어서 네. 제가 벌써 여기까지 강의를 다 했네요. 네. 네. 자. 네, 그 힘을 길러서 사업자들을 유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 정말 후원을 진행하면서도요. 기차 타는 시간이 참 길어요. 7시간, 막 5시간. 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판매사가 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힘을 기르는 것이다. 제가 이 답을 예,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힘을 길러야만 파트너 사장님들을 예, 진짜 판매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예. 우리 중국 리더들은 지금 오토 판매사가 다 되셨어요. 배지 다 다셨어요. 예, 완벽한 오토가 되셔가지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라고 자세를 딱 잡으신 분들은 오토 판매사가 다 되셨죠. 예,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예, 생각을 할 때 한번 고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자세는 어떤가? 그리고 정말로 예, 그 힘을 내가 길렀는가? 예, 그럼 부족하면 어쩌지? 예. 예, 포인트가 부족하면 어쩌지? 라고 고민을 할 때가 많으시죠? 뭘로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세요. 예,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세요. 내가 내 수입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예, 내가 내 수입을 만드세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수입을 만들고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내 수입을 만든다고 무조건 가서 물건을 여기다가 재워놔요. 예, 재워놔요.
그러면 여러분들 3개월이 아니라 3년 동안 이렇게 해도요 효과가 없어요. 그럴 때는 스톱해야 돼요. 재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 물건이 계속 순환이 되면요 이게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환이 안 되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요. 스톱하세요. 아니 지금도 스톱하세요. 지금 혹시 그런 분 계신다면 스톱하세요. 우리 분당탑센터는 그런 거 하려고 하는 센터가 아니에요. 그런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려면 무조건 나가서 전달을 하고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하루에 5시간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성공 못하면 제 손에 장지질게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사 도전은 이제는 도전이라고 이제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이건 일상이 돼야 돼요. 15일 동안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 되어서 내가 습관이 되고 내가 그것을 계속 해나가는 리더가 되시고 내 파트너 사장님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판매사 도전입니다. 저는 얼마 만에 됐을까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할 때 나이도 어렸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 전혀 없습니다. 저는 2년 반 만에 됐어요. 2년 반 만에 되어서 여러분들 봤을 때 그러면 나는 그 기준으로 하면 좋겠네. 아니에요.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앞부분에 개척하는 데만요. 시간이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토 판매사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토 판매사도 도전을 했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냐면 노중우 단장님께서 여기 앞에다가 오토 판매사 목표를 가져야 할 사람들 이름 쫙 쓰시는데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 아시죠? 약간 뭐라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승부욕이 딱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결단을 했어요. 오토판매사 되겠다고. 근데 그때부터 오토판매사가 되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게 결단이에요. 여러분들 그 결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기가 생기든 뭐가 생기든 꼭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이제 항상 도전을 하실 때 좌우에 250만 포인트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미가 됐든 판매사가 됐든 포인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팀장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좌우의 파트너 사장님들 누구를 판매사를 이끌 것인가? 누구를 판매사를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판매사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냥 포인트만 완성하면 끝이야! 이러면요 계속 포인트만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팀장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의 이 판매사님들이 그러니까 예비 판매사님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나의 포인트가 점점 적어지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애터미 사업이고요. 판매사를 복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고요. 저희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때가 아마 2016년도예요. 16년도에 아기를 낳고 아기 다 데리고 여기는 SM3라는 차를 중고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뭐 많이 변했죠. 근데 실물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보샵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맨 앞에 앉아있는 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이런 생각 참 많이 할 거예요. 와, 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오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저도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내가 앞으로 나서고 나의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외쳤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자리에 나오세요. 이따가 혹시 판매사 도전을 결단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주실래요? 판매사 첫 도전? 오토 판매사 도전. 오토 판매사 도전 또 계십니까? 뭐 하러 오셨어요? 도전! 오토 판매사 도전 하시러 온 분. 오토 판매사. 오토 판매사. 오토. 이따 스피치 하세요.
네. 두 분 스피치 이제 들어왔습니다. 또 한 분. 네. 저기 스피치 한다고 하니까 손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분만 찾겠습니다. 난 정말 결단해서 미친 듯이 하겠다. 좋습니다. 저기 한 분 계십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좀 기억해 주시고, 네. 호명해 주세요. 네. 자, 이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저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도전한다고 외치고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됩니다. 네. 결국은, 네. 5천만이라는 예, 수입을, 네. 받게, 아, 수입을, 프로모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중국에 이제 같이 동행하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 가셨는데, 연세가, 예, 65세, 그리고 68세 분들이세요. 근데 중국 가셔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가시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와,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도 애터미 하세요. 왜냐면 중국엔 전체 상황이 뭐냐면요. 되게 어려요.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30대인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3, 40대. 예,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네. 대부분이 정말 젊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젊으신 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예, 중국에 가서 펼치시기 예, 바랍니다. 아, 그렇다고 연세 많으신 분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러면 또 이제 막 신고 들어온다. 네. 예. 어쨌든 중국 상황은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정말 큰 나라기 때문에요. 기회는 정말 많고요. 아마 우리 이제 뒤로 이제 계속 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이제 스피치를 하실 텐데 중국 상황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실 텐데요. 그 큰 나라의 14억 인구를 네, 우리 분당탑에서 네, 한 반 정도는 네, 네, 진행하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